건가? 어? 근데 이거 태권도 관장님이나 사부님이 보면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. 도복 입고 다른 학원 하러 가고. 이거는 그냥 나도 그거 안 입잖아. 엄마도 그거 있잖아. 엄마도 그 태권도에서 그거 산다면서 그 검은색 옷 사면서 막 저기 밖에서 막 촬영하는데 그거 입고 운동했잖아. 기억하지 마? 내가 좋아하는 발렌스 빔. 발렌스 빔? 어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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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다. 그것도 너무 위험한데? 잡고 걸어야 돼.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도는 거잖아. 아니 오지 말고 승아야 등록해? 등록해? 할 거냐고. 어? 어? 할 거야? 엄마 사인해? 어? 할 거라. 어. 뭐 연락처 안 네.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디 땀 흘렸어? 어디 아프신가요? 땀은 오빠가 흘렸잖아. 아빠다 아빠. 뭐 아파? 우와, 너 코인이 장난이 아니다.
나 섰지? 어. 갔지? 어, 지금 가도 돼? 어.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영상은 안 돼. 아직 지금 시간에 깜깜해지지 않은 게 여름이네. 여러분, 제가 체조를 시작했는데 체조를 배우니까 몇 번만 가고 물구나무를 쓰더라고요.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. 너무 힘들지 않아? 다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. 막 놀기도 하고 트램펄린에서 막 뛰기도 하고 가끔씩 언니들 다른 언니들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. 공중에서 아예 돌았는데 그걸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돌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돌아요. 너무 멋있어요. 그 언니들은 뭐 한 4-5년씩 한 언니들이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거기는 좀 특이한 게 거의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사방팔방에서 영어 써요.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에서 그 체조 수업도 있다 그러고 좀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체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같이 영어로 말도 시키고 그래. 너 영어 할 줄 알잖아. 근데 맨날 제가 그 언니들이 놀 때 저는 수업하고 있거든. 시간이 좀 한 시간 텀이 좀 있기는 하지. 그래서 꼭 모야가 이거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어디 들어가고 싶다고? 캐리어 안에 네모나게 들어가고 싶대. 치유를 배워야 되는 거라며. 치유리딩. 아, 그래. 치어리딩도 배우고 싶대. 치어리딩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어. 중학교 때 치어리딩 한다, 맞아. 그러니까. 중학교 때만 해. 어렸을 땐 다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왜 치유 학원이 없어?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태권도에서도 도움되고 그럴 것 같아요. 자, 모야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어때? 안녕!